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벌써 금요일 오후입니다. 언제 와도 즐거운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말 동안 날씨가 참 맑을 거라는 일기예보를 봤어요. 다들 나들이 준비하셨나요? 즐거운 나들이에 앞서서 저희가 마음이 더욱더 푸근해질 수 있는 부동산 알짜 팁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금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 유광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4번이고요. 전화가 힘들다 하신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연락주세요. 02-516-4455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유광수 이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그 사이트들 중에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들에서 여러 가지 광고성 글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착시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제가 그 소개시켜드리는 사이트들은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2개 정도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팁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들어가서 조금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정도로 쉽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번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이거는 즐겨찾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서울시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 관련 집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기사들도 지금 이 사이트들에서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직접 가셔서 먼저 좀 선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서울시에는 서울부동산 포털이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부동산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잖아요. 경기도 지역 내에서의 각자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꼭 점검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24, 민원 24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신다든지 이럴 때 아직도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활용하셔서 인터넷상으로 다 띄실 수가 있고 발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활용해보시고 한 번만 해보시면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사편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민원24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종합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열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요.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는데요. 보통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발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지번을 입력을 하면 이 땅에 어떤 규제가 되어 있고 어떤 행위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요. 그 주변에 어떤 지가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계획 정보 이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루리스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나 이런 내용들도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사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보셔서 원문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사이트 우리마을 가게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계획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종별로 어떤 상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 미용실이 몇 개가 생겨나고 있고 몇 개가 없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상권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마을 가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마을 가게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고요.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은 인터넷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바로 활용하시는데요. 그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토연구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국토연구원 사이트는
주로 이제 연구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는 아마 국토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들, 논문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이 계속 보시다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지금 세움터 자료가 있는데요. 세움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라든지 아니면 건축 관련된 인허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2개 정도 사이트 말씀드렸는데요. 즐겨찾기 해보시고 하나씩 그냥 취미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보가 굉장히 넘치는데 어떤 사이트를 그리고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사이트들 참고해서 정보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강수 이사님께서 엄선해 오신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두 지역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다중주택 물건인데요. 9호선 공항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네, 두 번째 정보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다세주택입니다.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2018년 10월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7층 건물 중 5층에 자리했네요. 네, 오늘은 강서구 방화동 그리고 금천구 독산동의 다세주택 정보 챙겨오셨는데 우리 먼저 강서구 방화동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강서구 방화동의 다중주택 통물건입니다. 전체 20개의 원룸이 있는 물건이고요. 지하 1층, 1층, 2층, 3층에서 원룸이 20개가 있는 통물건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보유하시고 큰 좀 물건을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지역적으로 입지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우측에는 물건지의 우측에는 마곡지구가 계속해서 크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마곡중앙공원이라고 해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었던 10월 달에 일부가 개장을 했고 내년 5월 달에는 전체가 다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그 숲세권으로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측으로는 마곡중앙공원이 있고 좌측으로는 개화산하고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숲세권으로도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는 마곡지구가 있고 좌측으로는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기존의 수요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포공항 버스터미널도 개발 중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교통호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은 현재는 3개 노선만 지나고 있는데 2개 노선이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항시장역 주변, 그리고 공항시장 방화역, 송정역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군부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가용 이용을 하시면 지금 이 방화대로를 타라서 올림픽대로라든지 아니면 강변북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 시내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면서 1, 2인 가구 지역이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어떤 이런 업무지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 2인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니까요. 원룸 20개 투자하시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저런 식으로 지하 1층, 그 다음에 1, 2, 3층 이렇게 해서 총 4개 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현재 위치를 보시면 지하철 기준으로는 공항시장역과는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지금 김포공항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개화산역이라든지 역은 도달하실 수 있는 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역 환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이렇게 3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대곡 소사선이 한참 공사 중인데요. 2021년에는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산의 대곡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천의 소사까지 연결되는 라인의 중간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일산에서도 김포공항 쪽으로 오기가 상당히 편해지는 거고요.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에서도 김포공항으로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포공항역 주변에 젊은 유동인구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포도시철도가 한참 공사 중인데 내년에 2019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노선이 환승되는 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송정역 주변에는 군부대
가 현재 있습니다. 그 군부대가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우측에 있는 지금 신방화역부터 출발하는 마곡지구에는 젊은 유동인구들하고 특히나 대기업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서 지금 이 통물권 다중주택을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그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9호선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여의도의 수요를 좀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의도의 LG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본사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마곡지구로 많이 이전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실제로 업무지구, 그 오피스들이 마곡지구로 계속해서 이전을 하고 있고요. 마곡지구는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음식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포공항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김포공항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곡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개통을 했으니까요. 아마 구경 오셔도 될 만큼 그 주변 지역에서 벌써 지금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를 좀 확대해서 본 모습인데요. 마곡중앙공원이 있고 물건지는 신방화역에서 좌측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화역 마곡지구하고 그다음에 물건지가 있고 왼쪽으로는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룸의 수요들이 충분히 있고 마곡지구 내에 있는 원룸들은 보증금을 1,000만 원 기준으로 월 한 60만 원 정도 현재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약 한 45만 원 정도 평균만 받아도 임대 수익률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약 한 6%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가격이 잘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도 뒤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지금 내년부터 공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버스터미널이 있었었는데 주로 강남 지역하고 동부 쪽에만 있었었는데 서부에 그래서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내년부터 공사 예정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물건 다중주택이 아마 인근에 있어서 충분히 더 어떤 유효적인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물건이 원룸이 20개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내외부는 어떤지 그리고 또 주차 공간은 풍부한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네, 지금 그 보통 다중주택 하면 주차 허가 대수가 보통 두 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네 대에서 다섯 대까지 됩니다. 임대를 하시면서 주차 비용도 받으시기 때문에 보통 세대당 주차를 하는 세대들은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는 것이 지역의 시세인데요. 두 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대에서 다섯 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수익률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주차적인 특징이고요.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 한 말 정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단계 하고 있어서 현장에 오시면 직접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조감도보다도 실제의 모습은 훨씬 더 깔끔하기도 하고요. 더 탄탄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대지는 171제곱미터로 약 52평 정도가 되고요. 9미터 도로하고 6미터 도로의 코너에 위치해 있고 남향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CCTV가 세대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몸만, 옷까지만 몇 개만 들고 바로 입주하셔도 거주하시기 편할 만큼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원룸이 20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보증금을 1,000만 원 기준으로 약 40에서 45만 원 정도 층하 호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약 6%가 나오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는 아마 이 정도 수익률은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꼭 현장에 오셔서 답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통물권이니만큼 가격이 많이 세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격적인 부분 짚어주세요. 네, 매매 금액은 18억 6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전체를 다 월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을 잡고 월세는 약 824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5.8% 정도 나오시거든요. 아마 서울 시내에서 대출 없이 이 정도 받으시는 물건들은 앞으로는 찾아보시기 힘들고요. 현재도 별로 찾아보시기가 없고 서울 시내에서 5% 넘어가는 물건들도 별로 없으니까 꼭 임대 업을 하실 생각이신 분들은 직접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 예상해서 대출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14억 1천만 원인데요. 만약에 14억 1천만 원에서
전체적인 비용이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월세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전세로 돌리시면 5억에서 한 8억 정도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 오셔서 꼭 직접 물건 보시고 노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 물건이니만큼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물건에 접근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런 원룸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시고 월세로 수익형으로 물건을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실제 시공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건설을 한 건설사가 주변에 건축한 건축물들의 어떤 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발로 뛰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직접 가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죠. 저희 강서구 방화동의 다중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핫한 정보의 위치는 지금 금천구 독산동인데요. 제가 독산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입지는 그 금천구에는 쥐벨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구로공단, 가리봉 지역 이렇게들 많이들 아셨었는데 한 10년 전에 가보시고 20년 전에 가보셨다가 오랜만에 가보신 분들은 상당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쥐벨리라고 하는 것은 그 IT 밸리라고 해서 1차, 2차, 3차가 있고 전체 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합쳐서 16만 명 정도 젊은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와서 보시면 기존에 준공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둘씩 주변 상황들이 변하고 있고 예쁜 카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선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하철 기준으로는 지금 독산역과는 물건지역으로는 도보로 한 약 5분 정도 걸리고 이 지역에는 큰 교통호재 이슈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우측으로는 지금 신안산선이 공사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꼭 공사를 착공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현장에 와서 보시면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지와 물건지하고는 도보로 한 8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1호선 독산역 그리고 신독산역 예정지하고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쥐벨리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특히 2차 지역이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현재 여기까지만 파란색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도 다 지식산업센터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쥐벨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지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현재 1호선과 가까운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물건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현장에 와서 보시면 물건지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미 중공업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 중에서 쥐벨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은 현장에 와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쥐벨리 지역 지식산업센터들이 분양한 곳과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들 공사 현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시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분양하면 하루 만에 다 분양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 그 수익형 부동산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이고요. 현재 쥐벨리 지역들은 공실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에서 출발을 해서 영등포구까지 라는 라인이 있고 상습 정체구역이었던 서부간선도로가 아마 지하화되고 공원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물건지에서는 신안산선 개통 예정지하고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 도심 재생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 이슈들 중에서 도심 재생이 많이들 나오는데 금천구도 그 7개 전체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이쪽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두산길간 지하차도라고 해서 3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오는 쥐벨리 3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오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교통 상황들 그리고 큰 흐름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건물을 보니까 바로 지난 10월에 완공된 물건이에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축인데 정말 지금 완공된 지 한 1, 2주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 2주 정도 준공된 지가 됐고요. 후분양 현장입니다. 지금 막 분양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전체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7층 중에 5층입니다. 10월 달에 막 준공이 된 따끈따끈한 물건이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공급되는 투룸들은 예전에 공급되던 투룸들에 비해서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한 13평이 기준이었다. 실평수가 13평이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공급되는
투룸 오피스텔들은 방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실평수가 9평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토지 매입을 좀 저렴하게 하셨기 때문에 실평수가 13평이 넘는 13평 혹은 14평 호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실평수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공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넓을 경우에 좋은 것은 젊은 임차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노부부들도 이런 그 신축 빌라들로 이사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노부부들은 장이 내 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황금성에 있어서도 안전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 중문이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후분양 현장 꼭 직접 임장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평수가 지금 요즘 다른 주택들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겠죠. 가격도 짚어주세요. 네, 매매 금액은 지금 2억 2,500만 원이고요. 임대가 예상되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1,5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000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2억대 초반의 물건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은 아마 금천구의 쥐벨리 인근 지역뿐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꼭 현장에 오셔서 월세, 특히 월세 수익률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매가는 최근에 앞으로 나올 물건들은 2억대 한 중반 정도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좋은 층들, 이런 층들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수요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투자 시 유의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직접 지하철과 좀 걸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들, 그러니까 주요 직장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독산역 주변에는 신규로 특히 준공업 지역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핫한 지역 강서구 방화동 그리고 금천구 독산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보 전해주신 1조 인베스먼트 유광수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